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2015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선 석사 81명, 박사 12명, 목회학 연구과정 4명 등총 9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정인찬 총장은 졸업생들이 참된 복음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변질된 교회와 사회를 바로잡아 변화의 역사를 쓰길 기원했습니다. 권태진, 최강욱, 박철규 목사에게 명예박사 학위도 수여했습니다. 목회와 인재 양성에 헌신하고 교단 연합과 일치운동, 세계 복음화에 끼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권력자나 부자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권 목사는 또 졸업생들이 인본이나 물량주의를 버리고 성경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교회 개척 성공과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